반갑습니다. 국학기공 강사 하영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전신 두드리기 운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처음에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신 두드리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신 두드리기 운동을 하고 간단한 늘리기 체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 운동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기본 동작, 그 준비 운동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다리 어깨 넓이 해주시고요. 자, 발바닥 눌러주시고, 골반 뒤로 살짝 접어주시고, 자, 관략근을 살짝 조여서 척추를 한번 쭉 늘려보세요. 그러면은 살짝 엉거주춤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척추는 쭉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깨하고 팔에 힘 빼고 위아래로 좀 털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 단전치기와 장 운동을 하고 이제 본 운동에 들어갈 건데요. 자, 자세한 설명은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그럼 바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털어주시면서 상체 긴장 풀어주시고요. 하체를 튼튼하게. 자, 하체는 발바닥 눌러주시고, 허벅지를 안으로 살짝 조여주세요. 허벅지를 안으로 살짝 조여주시면은, 네, 자, 단전까지 힘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털어주시면서 두손 오목하게 하시고, 또 이제 단전치기 하실 때좀 나는 소리가 집에서 크게 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주먹을 쥐고 해주세요. 자, 오목하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펼쳐. 팔에 힘을 빼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으로 100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느껴보시면서, 자, 그러면은 장 운동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 그대로 해주시고, 자, 똑같이 엄지발가락 눌러주시고, 골반 뒤로 살짝 접고, 관략근 조이면서 척추 쭉 늘려주시고, 자, 두 손을 단전으로 아랫배로 가져오셔서, 자, 이 아랫배를 안으로 힘을 줘서 안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30번 같이 할 건데요. 제가 숫자 세는 속도랑 꼭 맞추지 마시고 자신의 몸의 박자에 맞게 제가 하나를 하는데 하나 이 정도 속도를 한다고 해서 저랑 꼭 같은 속도로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나는 해보니까 하나 둘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30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내 몸에 집중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자, 시계 모양으로 쓸어 주시면서 숨 한번 내쉬어 주시고, 자, 손목 발목 털고, 예, 자, 준비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운동인 전신 두드리기 운동을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사람 몸에 구멍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는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이제 구멍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람 몸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땀 구멍들이 있어요. 우리 그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대청소를 하는데 문을 다 닫고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방은 당연히 뭐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고 뭐 정돈도 되고 하겠지만 그 먼지가 안 빠져나가겠죠? 네. 똑같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땀구멍이나 이런 다 구멍들이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노폐물을 빼려고 해도 당연히 그 막혀있는 만큼 잘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두드리기 운동을 하면은 네, 그런 이렇게 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구멍들이 이렇게 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떤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더 효과를 볼수 있고 이렇게 촉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또 이제 몸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드리기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자, 하시기 전에 이 운동의 특징, 좀이 운동을 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리기 운동은 두드리다 보니까 소리가 나요. 근데 또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그냥 이렇게 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자고 있을 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를 좀 크게 낼수 없는 곳에서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 소리가 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주먹으로 좀 살살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으로 할때 손을 쫙 펴서 하면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손을 오목하게 하셔가지고 두드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할때 이렇게 멍하게 있지 않게 먼저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오른팔부터 쭉 하고요. 그다음에 왼팔하고 이제 가슴하고 이렇게 장기들 이렇게 두드리고요. 등 뒤에서부터 다리 두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숫자 9호를 같이 이렇게 세서 할 건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구멍이 어떤 걸까요? 바로 입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구호를 같이 하나, 둘, 셋, 넷 같이 하면서 할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그냥 소리 안 내시고 두드리기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평균적으로 하는 손 오목하게 해서 두드리는 걸로 같이 해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그대로 해주시고요. 자, 발바닥 눌러주시고, 몸을 위아래로 살짝 털어주세요. 자, 털어주시고, 이렇게 오른팔 먼저 올려주시고, 자, 오른쪽 어깨부터 두드리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바닥 같이 따르시면 좋습니다. 손바닥, 손등, 손등, 다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호 열 밑으로 내려오셔서 겨드랑이 겨드랑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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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자, 이번에 왼팔 올려주시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 엄지 소지 소지. 자, 위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겨드랑이 겨드랑이. 자, 양손으로 가슴 가슴. 아, 신나게 함성할 수 있으면 짧고 굵게 아 한번 소리 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이번에는 세 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가슴 계속 두드리면서 한번 힘차게 함성을 기를 수 있으면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아. 쓸어주시고 숨 한번 내쉬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셔서 간장하면은 튼튼 해주시면 됩니다. 간장 간장. 자, 위장도 튼튼 위장 위장. 자, 뒤로 가서 바로 뒤에 신장도 튼튼 신장 신장. 자, 밑으로 내려와서 허리는 날씬 허리 허리. 자, 밑으로 엉덩이는 탱탱 엉덩이 엉덩이. 자, 옆으로 오셔서 고관절은 풀려라 고관절 고관절. 자, 앞으로 단전치기를 힘차게 3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신나게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한번 쓱 쓸어주시고 후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 자, 상체만 하면은 하체가 서운하겠죠? 자, 그럼 이번에 하체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허벅지 앞쪽부터 두드려주세요. 자, 두드리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등 발등. 자, 뒤로 가서 발목 발목. 자, 뒤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깥으로 바깥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으로 안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번 쓱 다리를 타고 발끝까지 쓱 쓸어주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자, 그러면은 전신 두드리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저번 시간에 했던 늘리기 조금 같이 해볼게요.
자, 늘리기 운동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왜 또 하냐? 자, 이렇게, 이렇게 전신 두드리기를 하시고 나서 이런 운동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를 같이 이제 좀 이야기 드리려고 늘리기 운동을 그냥 가볍게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되게 세세하게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그 늘리는 동작에 대해서 세세한 거는 저번 시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전신 두드리기 하고 나서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 발바닥 눌러주시고 관략근 쪼여주시면서 팔을 위로 쭉 늘려주세요. 팔을 위로 쭉 늘려주시고, 자, 어깨 살짝 힘 빼고, 예. 자, 날개뼈부터 위로 쭉 늘려주시고, 자, 뒤로 넘겨서, 자, 바로 풀고, 후. 한 번 더 할게요. 자, 발바닥 누르고, 예, 관략근 쪼여주시면서 위로 쭉 늘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팔을 크게 넓혀주시면서 한번 내려올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크게 천천히 넓히면서 내려오셔서 후.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아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쫙 열어주시고, 자, 이렇게 열어주실 때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주세요. 팔꿈치가 아예 다 펴져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긴장이 되죠? 팔꿈치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팔의 앞부분, 팔의 앞부분을 늘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이쪽 부분에는 힘을 주지 마세요. 자, 쭉 늘려주시고, 이제 손끝을 안으로 넣어볼게요. 이 손끝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어떤 느낌이 나냐? 바로 손바닥과 손끝에 땡기는 느낌이 더 느껴집니다. 손목에도 느낌이 좀 더 느껴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가슴도 같이 시원해지는 느낌. 후,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옆구리 왼팔 쭉 늘려서, 자, 옆구리 늘려주시고 팔 늘려주시고 그대로 밑으로 바로 내려가세요. 자, 오른쪽 왼쪽을 늘렸으니까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자, 손끝을 오른쪽 공간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손끝을 쭉 늘려주시고 내 몸의 느낌 느껴보세요. 천천히 돌아오면서 후,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 반대편 할게요. 쭉 늘려서, 자, 옆구리 늘리고 팔 늘려주시고 그대로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자, 손끝을 쭉 늘려주세요. 손끝을 늘려주면은 옆구리부터 이 라인이 딱 늘어나는 느낌이 느껴지죠?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풀고, 후,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 자, 손목 발목 한번 털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 어깨 넓이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쭉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쭉 늘려줄 건데, 여기에서 내려갈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자, 몸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는데, 여기 중간에 힘이 들어가면은 잘 접힐까요? 잘 안 접힐까요? 당연히 잘 안 접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접을 때 이 중간에 힘이 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하잖아요. 밑으로 내리면은 그 중간이 어디냐? 바로 이 허리 부분이에요. 이 허리 부분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몸이 잘 안 접혀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때 이 허리 부분에 힘을 살짝 빼면서 몸을 접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빼는 게 어떤 느낌이냐? 허리를 안으로 살짝 넣어준다. 이 허리를 안으로 살짝 넣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허리에 긴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처음 해보고 그 느낌을 느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리 어깨 넓이 상태에서 허리에 힘을 빼시고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내려가셔서, 자, 두 팔에 완전히 힘을 빼주시고, 자, 그대로 척추를 앞으로 쭉 늘려서 그대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고개는 맨 마지막에 들어주시고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셔서 눌러주시고, 이 동작은 이 다리 뒤쪽
오금을 늘려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면 안 되겠죠. 자, 무릎을 굽히지 말고 다리 뒤쪽에 당기는 느낌,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면서 좀 늘려주시고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셋, 마지막 한번 쭉 늘려주시고 천천히 올라오면서 후, 숨 한번 내쉬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다리 어깨 넓이 하시고 위아래로 털어주시면서 자, 골반 살짝 접고요. 척추 쭉 늘려주시고 엄지발가락 누르고 허벅지 안으로 쪼여주시고 관략근 꽉 쪼여주세요. 자, 엄지발가락 허벅지 안쪽 관략근 꽉 그러면은 딱 다리 하체에 힘이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하체에 힘을 잡으시고 어깨에 힘 빼시고 팔에 힘 빼시고 손목에 힘 빼시고 자, 가슴에도 쑥 힘을 놔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손끝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손끝이 무거워지는 느낌 또는 온도가 올라가거나 찌릿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어요. 손끝에 계속 의식을 집중. 자, 천천히 멈추시고 후,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요. 자, 두 손을 가운데로 단전으로 모아서 자, 손등으로 공간을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숨 들이마시고 손바닥으로 공간을 압축한다 라는 느낌으로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가슴을 좀 열어주면서 숨 들이마시고 가슴을 열어주면은 숨이 더 깊어지죠.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몸을 최대한 끝까지 다 늘려주시면서 숨 들이마시고 숨을 최대한 끝까지 다 길게 내쉬어주세요. 내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최대한 깊게 자, 이번에 최대한 길게 내쉬고 자, 좋습니다. 두 손 뜨겁게 비벼서 자, 눈으로 가져가셔서 자, 두 눈에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를 두 눈으로 넣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예, 눈을 힐링해 주세요. 눈동자 왼쪽으로 세 번 돌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려주세요. 자, 손 뜨겁게 비벼서 자, 사랑스러운 나의 몸을 정성스럽게 쓸어주겠습니다. 자, 머리부터 정성을 들여서 어깨, 팔, 손끝, 가슴, 자, 단전, 등에서부터 엉덩이, 다리를 타고 발끝까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자, 오늘 이렇게 전신 두드리기 운동을 같이 해봤는데요. 우리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답답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신 두드리기 운동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구멍들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원해지는 느낌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좀 이 좀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너무 이렇게 몸이 좀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은 이렇게 전신 두드리기 운동을 해주시면 딱 좋고요. 그런 상황 이외에도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렇게 또 늘리기 운동을 하는데도 또 이렇게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니까요. 예, 또 그럴 때 또 같이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운동 국학기공 하는 거를 찍는 거는 집에서
집에서도 계속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찍는 거니까요. 집에서도 꼭 동작을 보면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